그 장점과 단점이 있냐면 끝나고 그러면 좀 허탈해진다는 단점을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아마 지금 제가 단 한 곡만을 했을 뿐인데 마치 공연이 끝난 것 같은 그런 허탈함으로 빠지셨을 텐데 아마 지금 이 순간은 두 가지가 극단적으로 부딪히는 순간이 아닌가. 우리 CJ가 역대 함께했던 공연 중에 가장 가열차게 뛴 순간이었을 겁니다. 그리고 가장 확 사그라진 순간일 겁니다. 이 사람이 사실 이렇게 뛰면 여운이라는 게 있는데 앉으란다고 그렇게 바람 줄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. 하지만 어쨌든 1분 47초가 수고하셨고요. 뭐 공연장에서는 이렇게 한 번씩 뛰어주는 게 저는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. 자 이제 제가 3시간을 제 공연을 할 때는 3분의 2 정도는 보고 듣고 감상용으로 하고 1시간은 사실 호흡을 하는 걸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소통. 그러니까 개인 가수의 입장이나 정부의 입장이나 똑같습니다. 저는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자 이제 저 뒤에 가서 앵콜이 그러니까 뭐 앵콜을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그 다음에 식사들을 하셨어요? 네! 아 그래요? 네! 아 그럼 제가 뭐 이거 제가 오래 하면 뒤에 밥 먹어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나요? 네!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좀 편안하게 지내도 되겠군요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 곡은 뭐 앵콜 때 가면은 제가 일방적으로 감상용으로 발라드를 하겠지만 이번 발라드는 감상용 플러스 여러분의 대표와 함께 제가 이곳에 올 때는 가수로서가 아니라 저는 그냥 이곳의 직원이다 하는 마음으로 와서 여러분과 섞이고 싶습니다. 자 앞에 계신 제가 다른 뜻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. 우리 저 여자분들 중에서 저와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요즘에 이렇게 이런 경우에 남자들이 참 손을 많이 듭니다. 제가 시간이 지나서 남자 팬이 늘어나고 어쩔 수 없는 세월의 섭리겠죠. 자, 짓궂게 하지 않습니다. 제가 뭐 괜히 불러서 뭐 다른 레크레이션처럼 제가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순간. 자, 저와 함께 나오십시오. 네. 혹시 저랑 입장은 이렇게 촬영 하나요? 저 못 찍었어요. 전화를 끊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. 자, 자기소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? 김도임. 아,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이름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끝에 임자 들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죄송합니다. 손을 잡고 계세요. 나올 때부터 심장이 나오는데 이렇게 왜냐면 정선은 정말로 정말 다소 못하시는데 나올 때 보니까 여간 잔망스럽지 않으세요. 자 우리 저 도임 씨랑 제가 할 일은 이번에 제가 여러분이 살면서 이 한 줄만 갖고도 노래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곡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주 간주 후주에 제가 하모니카를 불 거거든요. 근데 정말 큰일을 해주셔야 될 게 제가 마이크 스탠드가 없잖아요. 그래서 우리 저 도임 씨가 인간 스탠드 역할을 저한테 마이크를 들어주실 텐데 그 노래는 이런 줄이 있습니다. 힘겨운 날에 넘어졌더라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. 그 노래 다 아시죠? 네! 뒤에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 이게 원래 세 번 들어가잖아요. 근데 오늘 제가 15번으로 늘려왔습니다. 공연 때는 80번 합니다. 80번. 나중에 다 지쳐가지고요. 진짜 제가 왜 여러분한테 이 곡을 시키냐면 노래를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옆 사람 신경 쓰 그러니까 자기가 삑사리 내고 자기만 안 놀래면 옆에 신경 안 써요. 근데 자기가 삑사리 내고 이러면은 걸리는 겁니다. 본인이 노래를 하다가 높아서 삑사리 내면 가만히 계세요. 이렇게 그러면 주위가 안정될 때 다시 노래를 하시고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살다가 느낀 걸 다 토해내시라고 제가 15번을 녹음실에서 만들어왔으니까 자 남자분들은 음이 꽤 높을 겁니다. 절대 비겁하게 한 옥타브 낮추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. 그리고 이 와중에 가수도 아닌데 다른 사람 노래를 립싱크하는 관객들이 있습니다. 용납지 않겠습니다. 자, 내 사랑 내 곁에 도임 씨와 여러분과 함께